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옆에 사람이 날 너무 갈군다든지 날 너무 피곤하게 한다. 이럴 때는 아, 어떡하면 저 사람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그냥 안달이 났을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우 재수없어 정말 아우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 나쁜 기운이 생기겠죠 몸에. 네. 그럼 이제 그날 저녁에 팔다리가 쑤셔요. 예, 혈압을 올렸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미녀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판소리를 활용해갖고는 그 소리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미녀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녀가 있어요.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좌우 들판에 새 봄이 왔네, 어떻게 존재도 모르겠다,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 자, 이거 되게 좋은 거죠? 네. 이런 게 좋은 걸 활용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미녀에서 활용하기. 차가 지나가면서 막 뛰어들게 막 이렇게 하고 화가 나서 창문을 확 열어서 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미녀를 활용한다.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 미녀 활용법이었습니다. 어때 뭐 괜찮으세요? 네. 그렇죠. 그 소리 지를 에너지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자, 자동차 가서 끼어들게 했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빙빵 창문을 내렸다. 어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 어이, 다.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예. 자, 이런 활용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판소리와 미녀에 대비되는 점은 판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전체를 한 판을 짜고 해야 돼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다 모였으면은 자, 우리가 시니어 특강이잖아요. 7080. 네. 7080 시니어 특강.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강의 듣고 방송하고 인생 참 즐겁구나. 아, 그래서 이 이야기 끝까지 가면 하나의 판소리가 되는 거예요.